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합의금 수령 후 한정 승인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-289651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사건 번호명은 대여금이고요. 원고는 망인의 채권자이고요.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. 상속인들이 상고를 했죠. 결론은 파기환송됐고 원심이 틀렸다는 겁니다. 이 적용 법령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. 3개월 내에 보통 이제 망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, 한정 승인 포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단순 승인한 걸로 1026조에 나와 있습니다. 동시에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단순 승인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우발채무가 발생했다. 그러니까 한 1년인가 2년 있다 갑자기 망인의 채권자라고 나타나가지고 내 돈 내놔라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이제 1019조 사망입니다. 그래서 상속재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게 1019조의 내용입니다.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원고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, 이 채권자 원고인데 이 원고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망인한테 1억 4천만 원을 대여해줬습니다. 그런데 망인이 14년 11월에 범죄로 사망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 상속인들은 이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망인하고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겠죠. 어쨌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 바로 장례 치르면서 다 알게 됐습니다. 사망 사실을.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뭔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피고 상속인들이 이 범죄 가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에 합의금 3억 원을 받습니다. 3억 원을 이제 쭉 나눠가진 거죠. 여긴 상속인 5명 했습니다. 5명이 쭉 나눠가진 겁니다.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원고, 이 채권자가 이 망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이 사건 소송입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소장이 2015년 9월에 송달이 됩니다. 상속인들한테.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이 이거 채무가 엄청 많다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해서 2015년 9월 25일 날 한정 승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 이 사람들은 한정 승인 신고를 한 거죠. 2015년 9월에.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. 문제는 뭐냐? 이 합의금을 지금 2015년 7월에 받았잖아요. 이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망인의 손해배상도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은 걸로 해서 처분한 걸로 보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단순 승인한 게 아니야. 그래서 원심은 이 단순 승인한 거다.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냥 대여금 다 줘라. 이렇게 말한 거죠. 한정 승인 인정 안 해주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한다.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한정승인이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.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민사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된다. 근데 사망 후에 3개월 경과로 단순 승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합의금 수령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단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날 이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특별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하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제 피상속인들이 이 합의금을 받을 때는 단순 승인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.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다시 변심해서 다시 한정 승인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3개월 경과 후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가 됐고 이후에 받은 거는 거기에 영향이 없고 다만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9월 25일, 15년 9월 25일 날 그때 처음으로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 판결은 아마 이제 한정 신고를 인정해 주면
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, 그러니까 합의금 3억의 범위 내에서 이 원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. 이 사건은 한정 승인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거고, 이 한정 승인은 실제로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봅니다. 상속인들이 자주 물어보고, 그다음에 그 개개적으로도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한정 승인의 의미라든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